빨리 얘 9, 10월 달 넘기 전에 얘 살을 잘 풀어줘. 살으라고 하려면 원래는 둘이 못 사는 거야. 아, 원래는. 왜내 자식이 올 내년에 원래 이 사람이랑도 안 되지만 누구랑 결혼해도 면사포를 써도 이별살이 그에 있거든. 아빠 성질 많이 죽인겨 딸한테. 네, 말이 좀. 내 딸도 지금 충격 많이 먹었어. 원래 이러지 않았대, 아빠가 자기한테. 안 그래요? 좀 듣게 좀 천천히 결혼식을 할때 아직 서른이 아직 안 돼가지고 서른 너 결혼을 하더라도 서른 넘어서 해라 어릴 적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큰애도 큰딸도 또 누군가를 또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탐탁지가 않아가지고. 그래서 원래 몰라 엄마 아빠 애들은 원래 늦게 33, 35 원래 큰 애는 35에 가면 좋은 거고 작은 애는 33은 돼야 돼 원래. 그래서 일찍 가면 얘 이별사를 잘왜 일찍 가면 두번 결혼하는 사주야. 그래서 이별사를 잘 재워줘. 그래야 저것들이 왜 딸도 성격 만만치 않아. 응? 걔네 대쪽 같아서 지가 싫으면 다 싫어. 응? 맞습니다. 근데 지금 만나는, 어쨌든 결혼할 상대가 나도 성격 만만치 않거든. 그것도 둘째 치고, 제대로 뭘탁 해놓은 게 없어. 안 그래요? 없어도 돼. 대차게 남자가 확 이끌어서 여자를 치고 가야 되는데, 그걸 못해, 제가.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착해만 보여요. 응. 그렇게 해서 저걸 어떻게 이게 먹고 살아? 딸이 오히려 좀 그다음에 딸 나중에 고생해야 돼. 그 뻔히 보여, 아빠. 아빠가 봐도 보이는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보여. 뻔히 고생할게. 내가 없어도 돼. 지금 없어도 되는데, 와, 남자 저 정도면 뭐 하나 하겠다. 그 정도는 돼야지. 그래야지 둘이 살지, 맞지? 응? 그래서 이걸 잘 해주고, 아빠는, 원래 누가 이렇게 절에 있던 분 있었어? 아니요, 그렇지 많이, 절에 많이 공들였던 분 있어. 왜냐면 아빠네는 절도량 많이 믿어야 돼. 왜 아빠네 집안에서 스님이 나오든지, 응? 목사가 나오든지, 무당이 나오든지 나와야 되는 집안이거든. 그래서 세단 말이야. 저희가요? 팔자, 그 자식을 꺾는 거야. 그냥 아빠 살아온 거 보면 그래도 못 사는 건 아니잖아. 그냥 뭐 평범한 정도 수준이죠. 못 사는 건 아니죠, 아빠. 왜 그래? 응? 근데 내가 자식은 못 이겨.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좀 엄하게 키운다고 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가기가 좀 어려워요. 원래 또 괜히 3년 또 전에 제 상처 스물 줄까 봐. 27살에 좀잘 풀어줬어야 돼. 그래야지 엉뚱한 놈안 만나지. 내 나쁘진 않아요. 착해요, 애는. 네? 근데 다 연이 있잖아. 자기랑 짝이 돼야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. 고생할까 봐. 그래서 좀 염려가 좀 되긴 돼요. 왜냐면 뭐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혼하고 난 이후가 뭐 아무리 둘이 좋다고 해도 결혼한 이후에 결혼 전과 후가 바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뭐 이러다 보니
그리고 또 딸내미가 또 성격이 있어서 자기가 싫으면 후도 안 하려고 아빠 닮아서 그래요. 아빠도 그랬어, 지금까지. 맞습니다. 누구. 그래서 더 걱정인 거죠. 왜냐면 딸이 제 성격을 너무 판박이다 똑같아요. 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그 성격, 이 성격은 살기 참 피곤한 성격이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좀 너는 그렇게 살지 상대가 말라고 다 하는데. 받아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었다는 건 알죠, 사모님이. 예. 평생 울면서 살았어. 힘들게 살았죠. 근데 많이 저희 아는 친구는 많이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살라니까 이해한 그러니까 겉으로 것뿐이요. 제가 볼 때는 아이고, 그렇게 속병 나 죽는 거는 예. 아빠가 여자였으면 벌써 집 나갔을 거요. 응? 그래서 지금은 자식 앞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좋은 건 어쨌든 자식이 가서 이혼 안 해야 될거 아니야. 응? 제 살을 좀 눌러서 조금 풀어줘. 그려주고 시집 보내. 자네들은 결혼해요. 안 하지 않아. 쟤는 한다면 끝을 보고 뭔가 싫어도 거기 가서 흔들어. 사실 조금 오래 좀 넘기고 내년까지 가면서 좀 둘이 상황을 좀 보게 하려고 제가 조금 지연을 자꾸 시켰었어요. 시켰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안 돼가지고. 내가 걔는 끝판을 봐야 돼. 어쨌든 뭐잘 방향을 찾아봐야죠.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잘 쟤를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살을 잘 풀어주고 결혼식 시켜요. 해요, 쟤네들은. 이건 남딸 아니야, 딱 아빠 딸이야. 아니 성격은 닮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디 성격 안 돼. 성격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살면 안 돼. 그러니까 본인 아버님도 본인도 보면 본인 아버님이랑 똑같아. 응? 급히 어디서 온거 어머니, 아니에요. 아버지도 닮고 엄마, 어머니도 닮고 다 닮아가지고 엄마는 말투가 셌지. 셌었어요. 원래 엄마가 딱 보면 인상 보면 무당사주야. 그렇습니까? 가서 잘 생각하셔서, 잘 살리고 싶고 하면 다시 찾아오셔요. 뭐또 아빠는 저희 집안 전체로는 뭐큰 탈은 없어. 큰애는 냅둬야 돼.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걔는 자유분방하게 지 맘대로 살아야 돼. 예,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.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. 네. 큰애는 우리는 염려는 걱정 안안 돼.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단돌이만 조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는, 사모님은 위 검사하셨나? 안 예, 계속 하고 있어요. 좋은데. 안 좋아요. 신경성하고 같이 와. 그리고 무릎 관리 좀 잘하시라고 그래. 이 허리부터 그래서 그래. 골반부터. 그것만 좀 신경 쓰래요.